와 이쁘게 생겼다. 와 현이콤보 TV라고 써져있네. 10만 훗. 허코맨 여보가 지린대. 아 여보! 점장님? 교촌은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그냥. 안녕하세요, 현이콤보 TV 주인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0만 그거 언박싱합니다. 우! 실버 버튼 주세요. 슉.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뜯으면 돼요? 어? 저 원래 눈물이 있으니까. 난 사실 이거 나 안 주는 줄 알았어. 생각보다 엄청 무겁진 않네. 짜잔. 좋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Congratulations on your sub. 축하한다 내용이고 대충. 와 이쁘게 생겼다. 와 현이콤보 TV라고 써져있네. 와 우와 한글로 현이콤보 TV라고 써져있네. 하긴 그렇지. 어. 지금 이제 20만 넘으신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제 봤습니다. 저는 20만이 넘었습니다. 10만 훗. 현이콤보 TV 만감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실버 버튼을 획득한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10만 구독자 돌파 기념 구독자분들을 부르는 애칭을 정할까 합니다.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혹시 좋은 거 있으면은 번뜩 있는 거 있으면은 좀 올려달라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번뜩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해요. 그걸 하나씩 읽어보면서 같이 웃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ow about 현이비? 현이비스? 현이비스? 뭐 이렇게 탁탁탁 좀 더 걸렸으면 좋겠는데. 현이서니스? 현이현이? 굉장히 그 꿀하고 벌에 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다. 저는 어제 쑥 읽어봤던 것 중에서 현이허니스 굉장히 언어 유희가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니소스 점장님? 허코맨 여보가 지린대. 여보가 뭐예요? 엽기 떡볶이? 응. 엽기 떡볶이 오리지널? 오뎅. 오뎅. 네, 그게 질리긴 하죠. 그래서 근데 여보라고 할 수... 아 여보! 우와! 아이디어가 여보! 헐랭. 치킨의 무 뭐야죠? 무! 안녕하세요? 무! 형이 빅히트의 정도면이니까 팬들은 입 안 맞는... 정모주까지 가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것도 슬슬 읽어보겠습니다. 레콤. 레콤 뭔지 아세요? 레드콤보. 참나. 아 근데 레드콤보랑 허니콤보랑 반반으로 왜 안 나오지? 반반 있지 않아요? 반반은 안 나와. 아, 진짜요? 나 모르는 사이에 나온 거야? 맨날 간장하고만 이렇게 반반이 있고 허니 있음? 참나. 아 자존심 상하네. 여러분들 반반이 있답니다. 그래서 레콤도 슬며시 네, 후보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답으로 가. 사실 허니콤보에서 기인한 현이콤보긴 하지만 범위를 따지면 다가오면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꿀단지. 꿀단지 이런 것도 귀엽긴 한데 현이 입에 뭔가 붙어 중독성 쩔어 그런 부분이 있죠. 현이콤보에는 외지 감자죠. 무마니. 아 무마니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무마니 어디서 나왔지? 아 네이버 나오하다가 나왔구나. 엽떡이. 어 진짜로 그 허니콤보랑 엽떡을 많이 먹나봐요? 왜 나만 몰랐음? 현이랑 귀엽군. 허니갈리. 현이콤보와 현이갈리 현이에게 인생갈리. 래퍼신가? 레드콤보. 그만. 다 그만. 자 저는 그냥 부를 때 재밌는 게 현이허니스. 하지만 좀 임팩트가 약간 부분이 있죠. 닭 쪽으로는 좀 빼고 꿀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재밌지 않나. 그렇습니다. 현이콤보를 지으셨던 맞죠? 지으셨던 분의 원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장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왠지 그런 이유일 것 같더라. 점장님 팔랑귀여워서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십니까 점장님들. 어, 실수가 나오긴 한다. 아 닭으로 가냐 마냐. 아 교촌은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교촌은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그냥. 혹시 또 다른 분들은 꿀단지 점장님
오늘 정해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점장님, 2번 꿀단지, 3번 여보, 4번 현이허니스. 투표는 제 트위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4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이 콤보TV의 주인은 여러분이니까요 해야 되나, 항상 내가 주인이라 했잖아. 주인은 접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내준 실버 버튼 언박싱과 여러분들 불러 애칭 후보군을 추려봤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